뚱토르 떴냐? 뚱토르 떴다! 오늘의 마블 띵크, 미친 디테일을 보여주는 뚱토르의 새로운 레고 소식, 그역마냥 제4위벽을 깰 예정인 쉬헐크의 새로운 소식, 올해 후반 촬영을 시작하는 블랙팬서의 속편, 여기에 등장하는 마블의 고인물 네이머의 등장 소식까지.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최근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공식 레고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요 레고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온 상황인데요. 나쁘지 않은데.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6일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 속 겁나 인상적인 장면. Oh my god. Oh my god. It's so good to see you. Give me a cut, you little rascal. 이 뉴 아스가르드 신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레고 제품의 유출 이미지가 공개되는데, 이 제품은 다름 아닌 뚱토르와 그의 친구들 미에크, 코르그와 함께 있는 뉴 아스가르드 하우스 제품인데, 타노스에게 패배한 후 뉴 아스가르드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개팬이 되어버린 뚱토르의 모습이 레고 속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아이, 몸뚱이 디테일 돌았냐. 네, 개인적으로 취향을 저격해버리는 구성과 디테일들인데, 영화의 내용처럼 개판이 되어있는 뚱토르의 집, 집안 곳곳엔 먹다만 피자들이 널브러져 있고, 요 피자 브랜드는 뉴 아스가르드 타임즈 5 years after the believe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브랜드명이 적혀있습니다. TV로 포트나이트를 즐기고 있는 새 친구, 바로 컴맥마스터 6구와 싸우고 있는 코르그의 모습도 안보이고, 어업을 특성으로 하는 뉴 아스가르드 마을의 상징적인 오브자들, 그리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토르의 스톤브레이커, 기울어져 있는 액자 속 사진, 바로 사카르 행성에서 검투사로 활동했던 몸짱 시절의 토르와 발키리를 포함한 두 친구들의 흑백 사진이 보입니다. 제품 속 토르의 이름은 브로토르라 표기되었고요, 이 제품은 오는 9월 1일 발매 예정이며 가격 $34.99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건 야, 탈탈 털리지. 레고 카페님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 가격은 44,900원에 형성되어 있고, 지금 계속 해자다 창렬이다로 싸우는데 이 제품의 피규어 3개 다 새로 나오는 것이란 걸 생각하면 브릭스는 아쉽지만 적당한 가격이라 생각합시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네요. 고마워요 스피드레고. 한편 지난 5월 모든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에 들어간 토르의 네 번째 영화 러브 앤 썬더에서 또한 이 뉴 아스가르드의 배경이 다시금 등장하게 될 예정인데, 지난 4월 공개된 뉴 아스가르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새롭게 재건 중인 마을의 모습, 거의 뭐 마을 하나를 통째로 지어버리는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러브 앤 썬더의 촬영 현장엔 뉴 아스가르드의 대빵이 된 발키리의 모습, 그리고 그의 비서로 승격된 미에크의 모습도 안 보이는데, 요 우울했던 뉴 아스가르드의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 영화 속에선 어떤 마을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지? 코르 러브 앤 썬더는 내년 5월 개봉. 야,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네. 작년 한 해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마블 작품들이 디즈니 플러스에 몰빵하며 완다비전을 시작으로 아주 그냥 웰메이드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 마블. 이쯤 되면 디즈니 플러스 언제 들어오냐고 울부짖어야지. 앞서 디플은 국내에 3분기 중 런칭될 것이다 라는 루머가 등장했었는데, 이러한 가운데 현재 월트 디즈니가 운영 중인 국내의 두 개 방송 디즈니 채널과 디즈니 주니어가 9월 말까지만 송출된다는 사실이 보도됩니다. 네, 요 시기로 봤을 때 빠르면 9월, 국내 디즈니 채널 송출이 종료되는 9월 말에 맞물려 디플의 런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들어만 와봐. 돈 줄래져 버리니까. 현재까지는 큰 유출 이미지 없이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쉬헐크, 법정 코미디 스토리를 보여줄 이 작품의 새로운 소식이 공개되는데, 지난 7월 6일 다이렉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쉬헐크, 타티아나 마슬라니가 연기하는 제니퍼 월터스는 본인이 MCU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폭스에서 디즈니로 건너온 약반영. Oh, hello. I know, right? Whose balls did I have to fondle to get my very own movie? 이 데드풀처럼 제 사회벽을 깨고 관객들에게 말을 거는 캐릭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네, 요 내용은 이전 쉬헐크 관련 콘텐츠에서 앞서 다뤄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원작 코믹스에서 이 쉬헐크는 데드풀보다 먼저 제 사회벽을 깨부수는 캐릭터로 유명했고, 쉬헐크를 그린 작가 존 버니 그린 스토리만 봐도 작가나 독자들에게 겁나 말을 거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MCU엔 드풀이 형밖에 없었죠. 또한 쉬헐크는 드라마에서 유명 배우들이 연기하는 까메오들 또한 만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형 나오려나? 쉬헐크는 법정이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원작 코믹스의 경우 굉장히 가볍고 코믹한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에 이러한 원작의 흐름을 반영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요 느낌을 살려서 원작처럼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는 캐릭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이 누나 연기 하나만큼은 엄청난 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풀어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며칠 전 이 작품에 등장할 것으로 루머가 뜬 레킹 크루의 소식 또한 다뤄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원작 쉬헐크의 스토리를 정리해놓은 영상 또한 무비띵크 채널 내에 올라와 있으니 골라 잡숴봐. 쉬헐크는 현재 한창 촬영을 진행 중이고, 요 작품만큼은 우리나라의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된 후, 야, 거실에서 발 뻗고 한글 자막 먹고 팝콘 보면서 볼 수 있겠다. 쉬헐크는 내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MCU 작품들 중 아무래도 팬들의 가장 큰 걱정과 우려가 되고 있는 작품은 블랙팬서의 속편, 바로 세상을 떠난 체드윅 보스만의 빈자리가 클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입니다. 블랙팬서 없는 블랙팬서 2, 와칸다 포에버는 예정대로 모든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고, 앞선 마블 스튜디오 부사장 빅토리아
알론소의 공식 발표를 통해 채드윅 보스만을 CG로 대체할 일은 없을 것이며 이 트찰라 역의 새로운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고 기존 캐릭터들과 와칸다를 더 탐구하는 스토리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요 속편의 촬영은 올해 후반부터 들어가게 될 예정인데 스펙트럼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와칸다 포에버의 제작은 올여름 뉴잉글랜드 매사추세츠 우스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요 우스터에 위치한 경찰국 본부 그리고 향후 몇 달 동안은 보스턴에서 촬영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2018년 블랙팬서의 경우 애틀란타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안리를 배경으로 촬영되었었는데 소피아 주마 얼굴 보니 좋네요. 이 두 명은 누구야? 살고 책이 좋아하나 리라고? 너같이? 아우 소피아짐의 말인데 이 편은 전편의 감독인 라이언 쿠글러가 다시 메가폰을 잡고 전편에 등장했던 트찰라의 여동생 슈리를 비롯해 은바쿠, 에버렐로스, 나키아, 오코예, 라문다까지 출연을 확정지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초 이 영화를 통해 새롭게 등장 예정인 캐릭터의 캐스팅 루머가 전달되는데 바로 원작 코믹스의 유서 깊은 캐릭터 네이머가 등장한다는 루머가 보도됩니다. 네이머를 연기하게 될 배우는 테노 후에르타로 미드 나르코스 멕시코에서 라파를 연기한 걸쭉한 연기 내공을 가지고 있는 배우이기도 한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디즈니 이 X들 요새 행보가... 아이 꽈찌쭈형 요새 바쁜가? 마블 원작 코믹스 속 네이머는 캡틴 아메리카와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마블 최초 캐릭터 중 하나이기도 하고 무려 아틀란티스 왕자를 차지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인지도가 없어서 슬픈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스토리상 개싹퉁바가지 없는 성격으로 등장해서 한몫하는 것도 있고요. 네이머는 1939년 마블 코믹스 2화를 통해 첫 데뷔 아주 화석의 증조할배급이라 할 수 있는 마블의 초장수 캐릭터이기도 한데 참고로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건 슈퍼맨이고요. 이렇게 사회짬밥만 거의 10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곳저곳 많은 곳을 들쑤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기도 한 캐릭터인데 신화 속 등장하는 아틀란티스의 왕인지라 신화 쪽 스토리 최초의 뮤턴트라서 엑스맨 쪽 스토리 마블 저 맨 꼭대기에 있는 총장급 선배님이라 어벤져스에 발을 담그기도 우리의 찌쭈형 배우 데니엘 킴은 직접 이 네이머를 좋아한다고 밝힌 적도 있고 네이머를 직접 연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하... 형 좀 늦은 것 같아 뭐 때문에 이러니 아무튼 난 이해 못해 난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 꽈찌쭈는 행복할 수가 없어. 또한 현재 네이머의 판권은 헐크와 같이 마블이 아닌 유니버셜 픽처스가 가지고 있어 독점적인 영화 제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먼저 다른 작품들의 조연으로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어벤져스 엔드게임 당시 오코에가 잠시나마 언급했던 네이머 떡밥을 통해 이젠 정말 이 히어로계 조상급 짬밥 캐릭터가 본격적으로 MCU에 데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내년 7월 약 1년 후 개봉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